여러분 안녕하세요, 규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픽 설정법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2023년 거는 찍었는데 2024년 거 언제 주냐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최신 그래픽 설정법, 왜냐면 또 프로게이머들 세대 교체도 있었으니까 새로운 고트들에 대한 또 설정법도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인게임 설정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전체 화면이랑 전체 화면 창모드, 그리고 창모드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은근히 전체 화면이랑 전체 화면 창모드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FPS를 하실 거면 전체 화면을 쓰셔야 된다. 왜냐면 이제 프레임 쪽으로도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풀렉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요새 고트들이 4:3 비율의 해상도를 좀 많이 써요. 우트라고 이제 정말 잘하는 프로게이머인데 이 친구가 4:3 비율을 또 쓰고, 이제 다른 프로게이머들도 4:3 비율을 많이 쓰는데 좀 이득적인 부분에서는 좀 넓게 보인다는 점. 근데 이제 화질이 좀 깨질 수 있다는 점. 약간 좀 흐릿해진다는 점. 근데 그거 빼고는 이제 사람마다 좀 취향은 타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잠깐 1440 해상도 설정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진과 자막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PS 제한은 좀 웬만하면 다 꺼짐으로 해놔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다 켜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FPS 제한, 이거는 무조건 꺼짐으로 해놔야지 프레임이 풀리게 되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화면을 체험할 수 있고요. 이제 본인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제 프레임률은 다르게 나옵니다. 엔비디아 리플렉스, 반사, 낮은 지연 시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켜진 부스트로. 이 켜짐이랑 켜진 부스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제 웬만해서는 무조건 켜진 부스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래픽 품질로 넘어와서 이제 멀티스레드 렌더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CPU 사양이 되시는 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켜짐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발로란트라는 게임 자체가 이제 그래픽 카드 비율보다 CPU의 비율이 높아요. CPU 성능에 따라서 프레임이 높고 낮고가 좀 결정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멀티스레드 렌더링 있으시면 켜주시는 게 좋고요. 물질 품질, 텍스처 품질, 세부메타 품질은 웬만하면 거의 다 낮음을 쓰더라고요. 예, 쓰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안티알리어싱 4에 이방선 필터링을 8했습니다. 그리고 선명도 향상보다 베타 선명도 향상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켜짐을 쓰고 있고, 이 블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효과냐면 블룸 효과를 껐을 때 니콘입니다. 야, 요런 느낌의 니콘이고, 블룸 효과를 좀 키게 되면 니콘 색깔이 이런 식으로 더 반짝반짝거리면서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블룸 효과는 약간 취향 따라서 자, 그리고 여러분 바탕화면으로 나와서 이제 기본적인 윈도우 설정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 모드 설정이 들어가시면 게임 모드가 켜져 있으면 이제 게임 PC 게임 플레이 최적화가 됩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켜짐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게임 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거는 다 꺼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쓸 데가 없어요. 캡처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이거 뭐 다 꺼놨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기본 윈도우 설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픽 설정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는 하드웨어, 가속, GPU 일정 이거 켜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고성능으로 이렇게 두 개 박았는데 이게 뭐냐면 찾아보기를 누르세요. C드라이브에 라이엇 게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발로란트 들어가셔서 라이브 들어오셔서 이 발로란트 이걸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면 여기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가 되면 여기서 이거를 고성능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들어와서 슈팅 게임,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윈64 들어가시면 또 이게 하나 더 나와요. 여기서도 이걸 추가해서 고성능으로.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발로란트 이제 바탕화면 이게 바로 가기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속성을 들어와요. 호환성을 누르셔서 보시면 전체 화면 최적화 사용 중지를 하셔야지 이제 Alt 탭을 했을 때 이제 버벅거림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높은 DPI 설정 변경해서 높은 DPI 조정 동작 재정의를 합니다를 켜주세요.
하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속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일 위치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라이엇 게임 이제 또 발로란트 라이브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발로란트를 우클릭하셔서 속성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호환성에서 전체화면 최적화 중지 높은 디페이 설정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발로란트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 설정 3D 설정 관리로 들어와요. 프로그램 설정을 들어와요. 들어오신 다음에 추가 눌러서 발로란트를 찾으시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그냥 좀 중요한 거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픈 GL 렌더링 그 GPU 이거를 그래픽카드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상현실 이거는 여러분들 VR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건드려도 그냥 온유대사 해골물이에요 여러분. 기본 재생 빈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최고값으로 해놔야지 프레임이 풀려요. 이게 고정으로 돼 있으면 아마 240 모니터면 240까지 밖에 안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G싱크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정 재생 빈도. 왜냐면 G싱크를 키게 되면 FPS에서 화면이 찢어지면 방지가 되지만 실제로 이제 반응 속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인풋렉이 생기기 때문에 고정 재생 빈도를 웬만하면 다 사용을 하고 이제 고정 재생 빈도를 하게 되면 삼중 버퍼링이랑 이제 수직 동기가 켜질 수도 있어요. 켜지는데 수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끄기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스레드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켜기.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제어.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이방성 필터링을 16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뭐 규태님 왜 발로란트 인게임에서는 이방성 필터링을 8을 쓰시고 왜 그래픽 설정에서는 16을 쓰시나요?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설정하는 거랑 발로란트 설정이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6 쓰고 곱하기 8까지 써버리면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지연 모드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끄기로 되어 있을 건데 켜기를 쓰게 되면 대기 프레임을 1로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프레임이 좀 짧을수록 당연히 인게임 반응 속도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뭔 차이가 있냐라는 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울트라는 이제 G싱크를 켰을 때 수직 동기를 켰을 때 이제 같이 좀 도움이 되는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게이머들이 다 울트라를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울트라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켜기를 쓰시거나 울트라를 쓰시거나 뭐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본인이 취향껏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관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성능 선호 그리고 이제 텍스처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켜기 그 다음에 클램프 켜기 하고 저는 이 밑에 고성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설정 해주시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설정이고 웬만한 프로게이머들도 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바탕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스케일링 없음에 뭐 GPU를 쓰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모니터들 자체가 여러분들 게임 및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된 스케일링 모드 오버라이드를 켜주시고 디스플레이에 전체 화면을 쓰는 게 가장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이 있어요. 디지털 바이브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전 내렸다가 올려보시면 본인들이 이제 지금 체감하실 거예요. 색감을 바꿔주는 올라갈수록 색감이 더 진해져요. 상대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색감을 좀 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로란트를 킬 때마다 해주면 좋은 설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업 표시에서 우클릭 눌러서 작업 관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세부 정보에 들어오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발로란트가 이렇게 켜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거를 우선순위 설정해서 실시간으로 바꿔주시면 제일 좋아요. 높음이나 실시간. 실시간으로 했을 때 약간의 사양이 딸리신 분들은 끊긴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높음으로 둘 다 바꿔주시면 발로란트를 조금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발로란트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모든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엔비디아 설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설정을 하지 마라 아니면 엔비디아 설정에 정답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하는 설정들을 해서 손해 볼 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컴퓨터가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발로란트를 쾌적하게 할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팅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보시고 따라하시고 싶으신 분들 따라하시고 안 하고 싶으신 분들 안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찾아온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So let me break it all down for you. I ain't never giving up. I ain't never giving up. You know I'm gonna take that crown from you. I ain't worried about you. I ain't never giving up. So let me break it all down.